여기는 공주 한옥마을이고요. 한옥마을에 오시면 찻집이 하나 있어요. 효정 차향이라는 찻집인데, 한옥마을 생길 때부터 있었고요. 우리 이효천 선생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직접 차를 다려서 주십니다. 차만 48년. 아마 얼굴을 보시면, 아니, 어떻게 48년 연세가 어떻게 된 거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뵙기보다 연세가 있으셔요. 워낙 피부가 좋으셔서, 차를 많이 드셔서 항상 네. 젊으시고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차를 좀 배워보나요? 가루차. 말차라 그러죠? 네. 이 가루차, 말차는 제가 어줍잖게 말차는 알고 이로는 뭐 막차라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다 하는데, 좋아하는 것보다 일본은 네. 말차 문화가 이제 저 정립이 딱 돼서 거의 차를 한다 하면은 이 말차 세계를 상상하게 되죠. 네. 그러면 가루차를 만드는 방법은 어린 잎을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린 잎을 네. 똑같이 우려 마시는 차처럼 정제를 해가지고 6개월 이상 숙성을 시켰다가 이제 갈아서 마시는 거죠. 아, 가루 숙성을 또 시키는 단계가 예, 있나요? 숙성 안 시키고 바로 정제한 생잎을 바로 정제해서는 네. 마시질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는 게 아니라 직접 마시는 거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잎 자체를 부분입니다. 먹는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영양가가 더 있겠어요? 섬유질도 있고. 그렇죠. 우려서 마시면 전부를 다 마실 수가 없는데, 말차는 전체를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항상 차를 마시려면 화로에 물을 항상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끓이는 거, 예, 100도씨 지금 항상 끓고 있는 끓고 있고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식혀서 마시는 거라 예, 식힌 그릇. 이건 식히질 않아요. 아, 말차는요? 예, 따는 동안에 한 10도 정도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90도, 85도에서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그대로 부어서 마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예쁘게 보자기로 덮어놓으셨는데, 좀 공개해 주실까요? 도구를. 네. 굉장히 간단하네요. 예. 하나하나씩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건 이제 차 솔이고요. 네. 이 말차 가루를 이렇게 갠다든가 풀기 위해서 쓰는 게차 선이라고도 하고 차 네네. 솔이라고도 하죠. 차솔, 차선.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다 건이라고 그래서 그냥 차 수건이죠. 아, 이제 닦는 거.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차를 뜨는 차씨. 그리고 가루니까 이렇게 이건 그냥 살살살 아주, 받침이고, 첫잔 받침이고, 받침이고요. 이건 차를 넣는 차호인데, 예, 말차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말차 예. 들어가 있는데, 예.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럼 이 그냥 녹차 가루가 다 말차인 건 그렇죠. 아니죠? 녹차 가루죠. 아, 그러니까 시중에서 예. 파는. 근데 이제 재배 과정에서부터도 엽록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함유될 수 있도록 재배를 하고 이제 그 햇빛을 많이 가려가지고 탄닌이나 카페인의 쓴맛과 떫은 맛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도 역시 어린 잎으로 그렇죠. 하겠네요. 제일 좋은 잎을 했죠. 햇빛을 많이 가리고, 예. 제가 말차용 잎은 좀 정성스럽게 재배가 되는군요. 예. 전혀 재배 과정에서부터 달라요. 아, 예. 일반 잎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일반 잎인데 햇빛을 가려서 그러니까 말차용으로. 그늘에서 이렇게 나오게 만드니까 굉장히 연한 잎이죠. 그렇군요. 근데 말차에도 종류가 정말 요리용에 쓰는 거에서부터 아주 맛있는 고급 차까지 종류가 많죠. 네, 그럼 한번 마셔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데리는 것부터 아침에 이제 차선을 내려놓으시고 예, 다근을 들어서 예. 숯불이 지금 안 켜져 있네. 끓인 물에다가 예, 좀 차선을
물에서 조금 네.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아, 물을 부드럽게 네. 만듭니다. 어? 버리네요? 예, 그냥 버리는 물입니다. 이 잔도 좀 범상치가 않은 잔으로 보입니다. 잔이 이 말차 잔은 이제 크잖아요. 사발처럼. 예. 예전에 그래서 우리 그 임진왜란 시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국의 그 제기 잔을 가지고 그 찻잔으로 썼다 뭐 이런 제가 모르는. 네, 그렇죠. 그 우리 한국의 도자기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죠? 이 말차 잔으로 쓰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한 스푼. 아, 빛깔이 참 곱네요. 사람이 있는데 차 한 잔을 마신 거야? 네. 안 마실 거면 나 나가고. 지금 아, 라이브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대화하는 것도 지금 다 라이브로 나가고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보일 거야. 미세한 그 솔 같은 거네요. 그죠? 대나무로 만들었나 봅니다. 네. 부드러운 거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별로 가루하고 네. 물하고 예. 잘 섞이면 되지. 예. 이 거품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예, 예. 예. 아무래도 잘 섞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손. 이 손동작 하나하나가 되게 우아하세요. 선생님한테 대접해요. 아,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겁니까? 제가 그럼 맛을 보고 예.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아, 또 이렇게 다과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아, 제가 이게 두 손으로 마셔야 되는데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좀 이렇게 마셔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식을 드시고 드셔야 맛있는데 네? 다식을 드시고 드셔야 아, 먼저 맛있는데. 다식을 먹고 예 아, 알겠습니다. 먼저 다식 요 다식은 뭘로 만든 겁니까? 쌀 다식이에요. 아, 쌀로 네. 입에서 녹죠? 잘 녹네요. 네. 네, 그리고 말차를 드시면은. 저희는 거품을 낸다고 그래서 거품 말자를 써요. 아, 예, 거품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치 녹차 카푸치노 같습니다. 모양은 녹차 카푸치노 같아요. 그 녹차 마시는 요령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와인 마시는 거 입에다가 머금고 그러는데 녹차도 그렇게 물 마시듯이 꿀떡꿀떡 하는 그런 마심이 아니고 입에서 조금 좀 머물다가 예, 음미를 하셔요. 우선 향이요, 되게 일반 녹차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달달한 향이 나네요. 말차에서는 네, 맛있어요. 단 향이 나요. 맛있다. 향이 좋죠. 그리고 따뜻해요. 훨씬 예. 그 어제 먹었던 녹차보다 약간 예. 온도가 높네요. 그렇죠. 온도가 높죠. 많이 못 먹겠어요. 뜨거워서. 천천히. 천천히 먹을 수밖에 예, 없어요. 천천히 뜨거워서. 드시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예, 어떻게 마셔야 되니까. 예. 아, 한번 알려주실까요? 선생님께서. 네. 예. 자. 우리는 이제 이 받침을 네네네. 받치어서 드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카메라를 두고 있어서 예, 한 손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손으로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계속 이렇게 아. 예 드시고 야 제가 이제 20 먹듯이 먹었으니 이걸 예, 좀 드시고 네. 예. 향을 예 향을 음미하면서 예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아, 이 빛깔이 너무 좋고요. 제가 두 손으로 못 먹는 점 양해 바랍니다. 더 먹어보겠습니다. 네, 다 드셔야 돼요. 아. 한 잔 그냥 위에만 들고 잡으세요. 뜨거워서 네. 위를 좀 잡아야겠어요. 제가 잡아주면 되는데. 괜찮습니까?
아침에 식사하시고 한잔 드셔야 하루를 굉장히 기운 있게 보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걸 그냥 집에서 대충 뭐 숟갈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정식으로 앉아서 하실 뭐수 있으면 그게 좋지만 좋죠. 저는 그냥 네. 결함 풀듯이 예. 거품 내는 기구로 풀어서라도 아침에 한 잔씩 드시라고 권하거든요. 이게 또 빈속에 먹어도 괜찮습니까? 빈속에는 타식 같은 걸 아유, 먼저 그래서 다식을 드시고, 예, 먹는구나. 아침에 드시고 혹시. 이제 예, 드시면 좋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오히려 그 녹차 맛을 모르는 분들이 더 좋겠어요. 이게 녹차 아이스크림이나 녹차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녹차의 그 진짜 맛, 그렇죠. 그 맛. 예. 단맛이 같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요. 예, 여기다 단맛을 섞으면 이제 녹차 라떼가 되죠. 예. 근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고급이 고급이라 아깝죠. 그럴까? 다른 맛이 들어오면 진짜 녹차 맛을 예. 못 그렇죠. 느끼니까. 우리가 진짜 맛집 가면은 간을 세게 안 하잖아요. 뭐 시고 짜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본연의 재료 맛을 못 예. 느끼니까. 맛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차를 마실 때는 타식도 한 네. 30분 정도 전에 미리 다 먹고 나서 시간을 보내고 차실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거든요. 예, 일본에서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정립이 돼서 딱 정해진 것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와서 차실에 들어가서 차를 마실 때까지 그 경로도 다 정해져 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져서 선생님들이 그걸 다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정해진 걸 전수를 못 받아가지고 예, 그냥 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은 좀 다르니까, 일본은 워낙 오랫동안, 한국도 그런 법도가 있었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궁중안이나 이제 좀 사대부 가정에서는 있었지 않았나 그렇죠. 싶어요. 손님이 오면 항상 차대접을 예. 하고 그런데 그걸 그랬는데요. 이제 전수를 받지를 못했다는 게 어쩌다 그렇게 이제, 됐을까? 근데 그걸 계속 지금 찾으시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잖아요. 예, 요즘, 그런데 네. 또 백제차를 알려고 하는 건좀 무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백제 수도였던 웅진 공주 아니겠습니까? 또 공주에 살고 계시고, 공주가 고향은 아니시죠? 근데 오래 사셨죠, 공주에서? 20년 이상 그럼요. 살았죠. 아유, 그럼 제2의 고향이네요. 여기 또 웅진에 공주에 있는 또 한옥마을에서 또 이렇게 효천 차향, 이름이 좀 어려워. 효천 차향. 여기서 또 찻집을 하고 계시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어젯밤에 방송했을 때하고 또 느낌이 달라요. 아침에 이렇게 오니까 햇살이 이렇게 창으로 들어오네요. 우리 한옥이 좋은 건 이 창밖으로 보이는 이 풍경인 것 같아요. 한복의 그림 같고요. 또 이렇게 찻집의 풍경을 보여드립니다. 가져가고 와서 차 한잔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인테리어를 다 손수 하셨고요. 굉장히 예쁘고, 또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찻잔도 많이 구경할 수 있고, 또전 세계 찻잔도 있네요. 중국 찻잔, 뭐 그렇죠. 일본 주전자 이런 것도 동양 다. 삼국 차자는 다 있고요. 이제 홍차도 물론 녹차를 발효시킨 거니까 영국 문화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도 이제 홍차는 많이 즐기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차를 만나실 수 있는 공주 한옥마을에 오시면 꼭이 효천 차향에 오시고요. 우리 선생님은 완전히 차에 뭐 많이 하시고 그래서 녹차를 드신다 그러면 늘 일정한 맛을 내는 녹차를 예, 계속해서 그렇죠. 무한리필로 주신다고 하니까 또 그냥 드시기만 하지 마시고 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많이 또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공주 한옥마을
효천차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차 만드는 법 잘 배우셨죠? 집에서 말차 사셔서 어려운 거 없네요. 뭐 뜨거운 물에다가 잘 살짝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드시면 녹차의 그 향을 집에서 느낄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